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승희하고 같이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고양이 학생을 게스트로 모셨어요. 안녕 고양아. 오늘도 역시나 문어발 3단계 확장 과정인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서 누구하고 무엇을 했다. 자, 이렇게 확장해 가면 되겠습니다. 중국 어렵다 하셨죠? 그거 도청도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곳은 완전 행운이에요. 구문을 가기 전에 단어들을 먼저 알아야겠죠. 인칭대명사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보겠는데, 보다 부터 볼까요? 자, 보다는요 볼 간자인데, 여기 눈목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보다예요. 자, 고양이 학생 따라합니다. 칸! 칸! 네. 자, 먹다. 입구자가 있고 약간 니을자처럼 생겼죠? 자, 먹다 따라합니다. 쉴. 쉴. 예, 좋아요. 자, 마시다도 입구자가 있네. 먹다나 마시다 둘 다 입으로 들어간 거니까 입구자가 쓰이겠죠? 자, 따라합니다. 흐. 흐. 네, 좋아요. 오, 배우다네? 이게 배우락자예요. 배우락자를 좀 간소화시켰죠? 자, 따라합니다. 배우다. 쉐. 쉐. 네,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배운 거죠? 이거 쉐 꼭 기억하세요. 자, 목적어요. 맨 위에 공구자인데, 자, 이것은 공으로 쓰이지만은 보통 경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치욕. 치욕. 자, 수줄자가 보이네요. 이건 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지욕. 지욕. 어, 밑에 거 밥반자네. 자, 이거 밥이에요. 따라합니다. 판. 판. 자, 그리고 중국어 두 글자 따라합니다. 한위. 한위.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를 배우겠는데, 자,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있을 제자 플러스 장소명사, 그러니까 在 장소명사가 어디에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동사 앞에 와야겠죠. 집은요 지야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했을 때는 在 플러스 지야가 되겠죠. 자, 집에서 따라합니다. 在家在家. 자, 학교 따라합니다. 学校. 学校. 그러면 학교에서는 따라합니다. 在学校. 在学校.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끈 보이시죠? 따라합니다. 끈. 끈.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 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중국어 부른 거 보셨나요? 거기 보면 끈호이베커페이 나오시죠? 여기서 끈 플러스 사람이면요, 이거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끈워 하게 되면 나와 함께, 끈니 하면 너와 함께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문형,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잠깐 주의! 우리말 같았으면 주어 뒤에 목적 오고 동사 오겠지만, 중국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뒤에 동사가 옵니다. 여러분들 까먹지 말도록.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부사 하나로 곱살 끼게 되거든요. 근데 부사 중에서 뭐냐면 어디 어디에서. 한마디 말하면 2단계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죠. 그럼 이 어디에서가 어느 위치가 될까요? 바로 주어 뒤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까먹지 마세요. 우리말과 똑같은 순서, 다만 동사 목적만 위치가 바뀌었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3단계도 2단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부사 하나가 더 첨가가 됐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한다. 누구와가 첨가된 거예요, 누구와가. 그렇죠? 我看球. 자, 1단계 보겠습니다. 나는 경기를 본다. 자, 여기서 주어는 뭐가 돼요? 我가 되겠죠.
그러면 경기를 하고 본다 중에서 누가 먼저야? 본다가 먼저, 경기가 먼저. 당연히 동사에는 본다가 되겠죠. 보다 뭡니까? 칸. 그 다음에 경기, 치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워칸치요. 워칸치요. 훌륭합니다. 자, 2단계 보겠습니다. 경기를 보는데 어디서 보냐? 바로 집에서. 자, 집에서 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짜이 플러스 장소명사. 자, 집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짜이 지야. 짜이 지야. 자, 그럼 나는 집에서 경기 본다 했으면 짜이 지야가 어디 나와야 되냐? 바로 워 뒤에 나와야만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워 집에서 짜이 지야 경기를 본다. 칸 치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我在家看球。我在家看球。 훌륭. 자, 그 다음에 3단계 볼까요? 3단계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동반의 의미가 첨가된다고. 자, 너와 있으면 뭐냐면 끈니가 되겠죠? 이 너와의 위치는 집에서 뒤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는 집에서 너와 경기를 본다.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어 집에서 짜이지야 너와 끈니 경기를 본다. 칸치요. 이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我在家跟你看球。我在家跟你看球。 예, 치유가 1성쯤 되는데 치유 2성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는 너와 집에서 경기를 본다. 이거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어 너와 끈니 집에서 짜이치야 경기를 본다. 칸치오. 우어 끈니 짜이치야 칸치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사어가 어디냐? 바로 주어 뒤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한다면 동사 목적은 바뀌고 나머지는 우리말과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한다면 앞으로 중국어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예문도 한번 해볼게요. 我吃饭. 자, 이번에는 먹다를 해볼까요? 먹다? 1단계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먹다가 먼저겠죠? 먹다는 吃, 밥은 饭이 되겠죠? 나는 우어가 되겠죠? 자, 나는 밥을 먹는다. 따라하겠습니다. 我吃饭。我吃饭。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단계는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자, 아까 집에서 뭐라고 했었죠? 짜이치아가 되겠죠? 이 짜이치아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먼저 나는 우어 집에서 짜이치아 밥을 먹다. 吃饭. 자, 연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我在家吃饭。我在家吃饭。 자, 이제는 동반. 동반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동반할 때 나는 집에서 너와 밥을 먹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우어 그 다음에 집에서는 짜이지야 너와는 끈니 밥 먹다는 吃饭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연연해서 해보겠습니다. 我在家跟你吃饭。我在家跟你 吃饭. 훌륭합니다. 이제는 그 액체를 마시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1단계 나는 술 마신다. 먼저 나는 워가 되겠죠. 그럼 술 마시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허 맞습니까? 그건 우리식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흐지요. 자,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我喝酒。我喝酒。 자, 여기서 허는요. 허가 아니고 흐. 따라하겠습니다. 흐. 흐.
예, 잘했어요. 자, 나는 집에서 술 마신다. 2단계가 되겠죠? 나 집에서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집에서가? 자지야. 좋습니다. 나는 집에서 술 마신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我在家喝酒. 아주 잘했어요. 자, 절대랍니다. 我在家喝酒. 我在家喝酒.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집에서 너와 술을 마신다. 자, 아까 너와가 뭐라고 했었죠? 건니.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내가 불러준 거 그대로 해보세요. 나는 워. 그 다음에 집에서 在家. 너와 건니. 그 다음에 술 마시다 喝酒. 자, 이번에 절대랍니다. 我在家跟你喝酒. 我在家跟你喝酒.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장소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자, 먼저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는이 뭐죠? 我가 됐죠. 자, 공부하다 중국어. 공부하다 볼까요? 学. 그 다음에 중국어 한语.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자, 따라합니다. 我学汉语. 我学汉语.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에서 했죠. 학교에서. 학교에서가 있는데 학교가 뭐 있었죠? 학교가? 자, 학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한자 똑같아 우리하고. 학교, 学校. 学校. 그러면 학교에서 했으면 在 플러스 学校가 되면 되겠죠? 자, 따라합니다. 在学校. 在学校. 좋습니다. 2단계 보겠습니다. 나는 我 학교에서 在学校 중국어 공부한다. 学汉语 하면 되겠죠. 자, 절대랍니다. 我在学校学汉语. 我在学校学汉语. 아주 잘했어요. 자, 마지막 하나. 3단계. 나는 학교에서 너와 중국어를 공부한다. 너와가 在学校 뒤에 넣으면 되겠죠. 그죠? 끈이니까. 그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양이 학생, 내가 한국어 불러주면 중국어 말해주세요. 나는 我 학교에서 在学校 너와 跟你 중국어 공부하다 学汉语. 아주 잘했어요. 이번엔 절대랍니다. 我在学校跟你学汉语. 我在学校跟你学汉语. 예,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어디에서, 뭐뭐와 이런 부사어도 있죠. 우리말 어순과 똑같다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돼요. 다만 동사하고 목적은 항상 바뀐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중국어 깊이 들어가면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도치된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초급에서는 절대 동사가 목적어 뒤에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초급에서만큼은. 알겠습니까?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양이 학생에게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전 여러분들에게 중국어가 쉽다는 것을 계속 증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까먹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